최초 바비 인형 제조사 마텔이 최초로 시각장애인 바비를 출시함. 한편 마텔은 지난 1958년부터 바비 인형을 만들어왔음. 애니, 최근에 개봉된 인사이드 아웃 2가 겨울왕국 2를 제치고 전세계 흥행 1위를 기록함. 한편 인사이드 아웃 2는 지난 6월 12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봉됐음. 오픈톡, 60살 아줌마예요. 박보영 근황. 박보영이 자신의 인스타에 광고 촬영 현장 사진을 공개해 화제 중. 정보, 박보영은 90년 2월생으로 만 34살이다. 개꿀. 뭐 X야. 야, 저 X네. 제발 말하기 너희 줘. 이놈아. 오케이, 죄송합니다. 와, 지가 이들은 열흘 뒤 체포됐으며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고 함. 치트키. 최근 미국 여자 사이클 대회에서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1, 2, 3위를 휩쓸어 현재 논란이 일고 있음. 한편 해당 대회 주최 측은 트랜스젠더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았음. 정체. 산리오 측이 헬로키티의 정체를 고양이가 아닌 어린 소녀라고 밝혀 화제 중. 한편 산리오 측은 지난 2014년에도 키티를 어린 소녀라고 설명한 바 있음. 가지마. 푸바오의 사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에 약 1,700만 원이 모금됐는데 안내 없는 자동결제에 모금액의 사용처도 정확하지 않아서 먹튀 의혹이 발생함. 한편 푸바오는 지난 4월 태어난 지 1,354일 만에 한국을 떠났음. 기적. 와우. 아. 실수. 해리스 부통령이 2년 전 which is an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North Korea and it is an alliance. 한편 지난 21일 바이든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밝혔음. 이벤트. 모바일 게임 포트리스 M이 탱크보이 포장지를 본사에 보내면 아이템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자 살다 아이스크림 껍데기를 보내라고? 나이 40에 이 짓을 하라고? 등의 항의 댓글이 달림. 한편 포트리스는 1992년, 포트리스 M은 2018년에 출시됐음. 교사 논란.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시중에 판매하는 교재 속 문항을 그대로 베껴 기말고사 문제로 낸 사실이 드러나 학생들이 재시험을 치르는 사건이 발생함. 한편 일부 학생들은 재시험을 봤다가 내신이 떨어졌다 고 호소했음. 상담. 팀F 위문 사태 이후 요즘 카드 상담사들 근황. 맞습니다. 쿠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의 고객 응대가 여러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음. 넷플릭스로 시청할 수 있게 쿠폰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우연. 울산에서 한 남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한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차량 주인과 딱 마주쳤고 달리기 시작하는 남성.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됨. 한편 이 남성은 잠그지 않은 차량만 골라 터는 차량 털이범이었음.
협박. 30대 공무원 A씨가 친구 B씨와 짜고 함께 술을 마신 지인 C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400만원을 뜯어내는 사건이 발생함. 재판부는 배신으로 정신적 충격을 느낀 C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음. 계약. 세리에의 우디네세가 페페코인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해 화제를 모음. 한편 우디네세는 지난 시즌 15위를 기록했음. 수색. 고향에 간다며 홀로 열차를 탄 치매 노인이 열차 출발 1분 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되는 해프닝이 발생함. 한편 서울 경찰은 열차 내부 수색에 협조해 주신 시민분께 감사하다고 전했음. 학교.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23명이 담임교사의 복귀를 요구하며 나흘간 등교를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함. 한편 학부모들은 담임교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학기도 등교 거부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음. 논란 중인 경찰. 며칠 전 여경 A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최근 경찰이 A씨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징계 수위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혀 논란 중. 한편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음. 명품. 영국의 한 매체가 자녀들에게 사치품을 입히는 한국 부모를 소개하면서 한국 사회는 경쟁이 치열하고 사람들은 눈에 띄고 싶어한다. 사치품은 이들을 위한 좋은 도구이다. 몽클레르 겨울 패딩은 10대 청소년의 교복이 됐다. 고 주장이 논란 중. 또한 매체에 따르면 한국 아동용 명품 시장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성장 속도가 빨랐다고 함. 돼지. 북한에서 살포한 오물풍선이 주택 옥상에 떨어져 불이 나는 사건이 발생함. 한편 5월 28일부터 오물풍선 관련 신고는 현재 1,000건을 돌파했다고 함. 138. 미 국무부가 한 북한인에게 현상금 138억 원을 걸었는데, 림종혁은 북한 해커이며 미국 병원 및 의료 서비스 업체의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설치한 뒤 대가를 요구했다고 함. 또한 림종혁이 소속된 조직은 군용 항공기에 사용되는 기술 정보도 빼간 것으로 알려졌음. 실수. 최근 서울구치소가 형기가 남은 수감자를 풀어주는 사건이 발생해 현재 논란이 일고 있음. 한편 지난해 서울구치소에서 병원 치료를 받던 수감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논란 중인 아이돌. 소시 유리가 인스타에 제주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촬영한 모습이 포착되자 테트라포드 출입 불법인 거 모르냐며 논란이 일었고, 이에 유리는 게시글을 삭제함. 참고로 제주도의 테트라포드 설치 항만 중에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함. 한편 제주시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테트라포드 사고는 20건이며 이 중 4명이 목숨을 잃었음. 법원. 남자 요양보호사가 여성 입소자들의 기저귀를 교체해 입소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장기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 재판부는 사전 동의 없이 기저귀 교체,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지만 그 정도가 고의 범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음. 쓰레기.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선을 이리저리 옮기는 흰색 차량을 휴직 중인 경찰관이 발견해 추격했는데, 운전자 A씨는 경찰관의 제지에도 다시 달아났고, 이번엔 한 용감한 시민이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며 도주 차량 검거를 도와 결국 A씨는 경찰에 붙잡힘. 한편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로 만취 상태였음. 25.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릴 계획이라고 함.
한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는 조정하지 않는다고 함. 세금. 정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7차례에 걸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 61조 원을 지급했는데 이 중 3조 2천억 원이 새어나갔고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업체만 62만 곳에 달했으며 중기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업무를 직원 한 명에게 떠맡겼던 것이 부실 지급의 원인이라고 함. 감사원은 3조 1200억 원은 정부 제도 설계의 문제로 환수 대상이 아니며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분류된 1100억 원은 환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경찰 논란. 지난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여순경 A씨가 법원에서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항변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 중. 한편 피해자 가족 중 딸은 얼굴 쪽에 7cm의 깊은 부상을 입었으며 부인은 경추 부상으로 의식불명에 빠져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9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음. 사고. 강원도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후진을 하다 사고를 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했다고 진술함. 한편 경찰은 A씨의 차량을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함. 논란 중인 영상.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kyo 2020.